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우리 몽독자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제 패션 콘텐츠 중에 하나인 가방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0만원대에서 10만원 아래에 굉장히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또 좋고 보부상 백부터 데일리한 백 그리고 컬러 조합이 예쁜 백들까지 싹 다 모아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바로 백팩입니다. 이건 아노에틱의 패딩 백팩인데요. 그냥 실물부터 너무 귀엽고 앙증 맞죠? 왜 이번에 백팩이 정말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흰색, 검정색, 실버 정말 깔별로 다 모았는데 왠지 이런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리는 이런 패딩 소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번쩍번쩍 광나는 재질의 패딩 소재가 아니라 들리시나요? 이렇게 사각사각거리는 무광의 패딩 소재예요. 또 안에는 아주 알차게 물건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완전 큰 보부상 백까지는 아닌데 약간 세미 보부상 백 정도는 충분히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장의 체인이 아니라 이렇게 실버 체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노에틱의 시그니처 이 버클도 다 은색이라서 좀 캐주얼하고 데일리하게 멜 수 있는 백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옷에도 너무 좋고 그냥 흰티에 청바지, 뭐 코트 이런데 어디에 들어도 만능해. 휘뚜루마뚜루 아이템이에요. 대신 이 가방을 제가 들어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아쉬움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드 포켓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 간혹 가다가 이 앞에 포켓이 있다거나 뒤, 옆에 이렇게 지퍼나 뭔가 포켓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건 딱히 없어서 소지품을 꺼낼 때마다 이 메인 버클을 풀어서 여기로 열어줘야 된다는 점. 그게 살짝은 아쉽지만 뭐 그렇게 거슬리진 않고요. 그 두 번째는 얘를 백팩으로 뒤로 딱 매주려고 할 때 여기에 고정 장치가 없어요. 쭉 이렇게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고 맸을 때는 얘가 흘러내리기도 하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서 양쪽으로 탁 동시에 매주시고요. 저는 보통 뒤로 매서 백팩 형태로 메고 다니는데 사이드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걸어서 다녀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체인 있죠? 이거를 가운데 두고 닫아도 그냥 정석의 느낌이고 난 조금 다르게 좀 디테일을 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한쪽으로 얘를 넣어서 이렇게 버클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체인에 조금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너무 세련되고 예뻐서 가을 겨울용 백팩 아직 장만 못하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컬러별로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짠! 아니 왜 이렇게 또 고급진 건데? 이거는 킨더살몬의 레더 캔버스 보스턴 미니백인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는 아주 쿨한 느낌의 화이트보단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이게 캔버스 소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걱정한 게 아 이거 막상 배송받았을 때 좀 저렴한 티가 난다거나 너무 캐주얼해 보이면 어쩌지? 했는데 웬걸 배송을 딱 받자마자 들었던 첫인상이 정말 짜임새가 좋다.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저기 이렇게 블랙 가죽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런 로고 같은 거 있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 그리고 가방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단에 지지대를 만들어준 거. 이게 저는 너무너무나 감동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아이보리 그냥 캔버스가 아니라 엄청 작게 그 헤링본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약간의 포인트가 될 정도 하지만 크게 튀지 않는. 그리고 컬러 자체도 화이트 앤 블랙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냥 어디에 들어도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배색이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스포티한 룩이나 캐주얼한 느낌보단 조금은 세미 캐주얼 혹은 세미 정장 룩을 입었을 때 매치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사실 지금 입은 이런 룩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일반 코트 입었을 때도 정말 잘 어울릴 만한 만능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왕칭찬해주고 싶은 게 오늘 나오는 백들은 사실 대부분 다 정말 정말 가벼워요. 근데 얘는 그중에서도 소재가 캔버스인 만큼 엄청 가볍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방을 들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을 또 발견했는데 지퍼가 양쪽 끝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정말 편하고 실용적인데 문제는 입구가 생각보다 좀 좁다는 거? 잘 안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안에 공간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입구에다가 굉장히 큰 소지품을 넣을 때 약간 버거워요. 그래도 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고 사실 얘는 언제 들어도 유행 안탈 만큼 사계절 내내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가방일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로사홀의 미니 호보백입니다. 호보백도 정말 대유행을 했는데 진짜 이 실루엣이 주는 이 곡선의 아름다움 저도 그거에 반해서 바로 결제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 가방까지 포함해서 로사홀 가방도 총 3개가 있는데 약간 스탠드오일과 비슷하게 얘는 그냥 어디다 들어도 오래 들어도 유행 타지 않으면서 정말 실용적인 가방들이라서 이것도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컬러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또 화면에서도 딱 잡히고 있지만 그 브라운과 버건디 사이 어딘가 오묘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을 겨울에는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몽독자들 중에 나는 블랙백만 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게 너무 컬러풀한 가방을 들면 좀 빨리 싫증이 날까봐 유행을 탈까봐 그래서일 텐데 이런 컬러 하나 들고 있으면 진짜 유행을 안 타면서 너무 블랙에 싫증이 난다. 약간 컬러감 있는 걸 들고 싶다 할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고급지면서 또 오묘한 이런 가을 컬러가 주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가방을 딱멜때이 인체와 이 가방이 만나는 그 구조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이 만든 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들었을 때 정말 어깨 이팔 밑에 탁 감기는 느낌이 있고 얘는 보면은 안에가 좀 좁고 깊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소지품은 다 들어가고 요런 물병 있죠. 나는 텀블러 같은 거를 갖고 다니고 싶다. 물병 자주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담아놔도 감쪽 같죠. 긴 물건, 좀 부피감이 있지만 그 평소에는 들고 다니기 힘들었던 애들도 좀 세로 기장이 길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납이 정말 좋더라고요. 디테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 곡선도 물론 예쁘지만요. 여기 하단도 한번더이 지지대가 잡혀 있어서 더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릴 법한 이 버건디와 금장의 조합이 또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엄청 번쩍거리는 노란 지퍼보단 좀 라이트 옐로우 느낌의 가벼운 색상의 금색이라서 이 조합이 되게 세련되면서 또 분위기 있고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가방을 매치할 때는 너무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좀 롱한 기장감의 코트 입고 얘를 딱 걸친다거나 수트나 뭐 정장 이런 거 입었을 때딱 걸쳐주면 굉장히 커리어우먼적인 느낌. 좀 성공한 여성의 스멜이 나는 그런 무드를 연출해주는 가방이라서 직장인 분들부터 나는 그런 고급진 무드, 세련된 무드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문캉픽 가방입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스탠드오일의 추비백 마론 콤비라는 컬러입니다. 또 이름에 마론이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안 사냐고요. 마론이 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컬러 자체가 지금 가을에 너무너무 들면 예쁠 만한 그런 고동색, 찐득한 밤 컬러? 얘는 정말 보부상백으로 추천하는 게 양옆에도 뚱뚱하고 볼륨감이 있고 특히나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요 지지대가 있어서 굉장히 수납력이 좋아요. 또 좋은 점은 사이드 포켓이 아주 여기저기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포켓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런 히든 포켓은 저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얇은 카드 지갑이나 뭐 명함 등등 얇은 거를 수납하실 분들은 이 뒷공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메인 공간을 열어서 안에를 보면 여기도 두 곳이나 또 포켓이 나눠져 있고 여기 맞은편 반대는 지퍼를 열고 닫아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노에틱처럼 좀 너무 큰 빅백,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 그런 큰 빅백은 싫은데 난 여기저기 뭐 조그만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갖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는 스탠드오일 가방은 벌써 3개가 있는데 들 때마다 만족감이 가장 큰게 가격 대비 정말 퀄리티가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의 이런 소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빈티지한 세모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냥 고동색
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바른 듯한 느낌의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포켓 덮개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연스러운 크랙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을에 진짜 멋있는 그냥 코트 하나에다가 얘 딱 들어주면 아주 멋스럽게 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얘는 정말 뭐 다 추천해. 근데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만 모아서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얘도 어두운 컬러에 이런 백 하나 찾고 계셨다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레이브의 실버 백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패딩 소재예요. 얘는 아까랑 달리 좀 광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소재인데 그래서 훨씬 더 유니크한 보자마자 이거 굉장히 힙한데?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가방입니다. 왜 실버 컬러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한여름에 들만한 그런 밝은 실버 톤이라기보단 묘하게 어딘가 잿빛이 도는 톤 다운된 좀 멋있는 실버 컬러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들기 훨씬 더 예쁠 그런 가방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살짝 고민했던 게 저는 완전 힙쟁인 또 아니고 힙을 살짝은 넣는 그런 패션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안 그래도 이 컬러 자체가 이렇게 튀는데 여기에 이런 체인까지 너무 막 울그락불그락 너무 볼드했으면 저는 절대 못 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진짜 얇은 은색 체인이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러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가방 자체로 시선이 가고 이 체인이 너무 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더 조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가방을 멜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메고요. 진짜 이 체인 무게만 빼면 거의 내가 가방을 들었나? 공기를 든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진짜 진짜 가벼운 무게감이에요. 그리고 수납력은 사실 완전 보부상백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소지품, 작은 파우치에 뭐 쿠션, 카드 지갑, 에어팟 요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안에 이렇게 지퍼 포켓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코디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얘가 어두운 코트나 어두운 상하이에 매치를 했을 때는 얘가 빛이 확 죽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이 컬러 자체, 이 광 자체가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좀 밝은 컬러나 아니면 이런 블루 컬러처럼 좀 색감 탁 튀는 거 있죠. 대신 이 그레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랑 딱 입었을 때 이게 너무너무 센스 있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디할 때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데일리하게 힙쟁이가 돼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이라서 추천을 드려봤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필린더 블랭크의 필로 플랫백이라는 베이지 컬러고요. 얘는 내 일상생활에서 아이패드 뺄 수 없다. 이북 리더기 뺄 수 없고 다이어리나 수첩, 뭐 공책 이런 거 한 권씩은 꼭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냅다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 아이패드 기준 10.9인치짜리 아이패드 그냥 들어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북 리더기, 책, 공책 이런 거 그냥 싹 다 들어갈 만큼 수납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면은 안쪽에도 요거 지퍼 달린 이런 포켓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좋은 건 요렇게 꽤나 크게 포켓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는 메인 가방에는 그냥 그런 아이패드나 좀 부피가 큰 애들만 담고 싶고 여기에는 그냥 카드 지갑 하나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공간에 굉장히 잘 실용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얘도 인조 가죽인데 자연스러운 크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전체적인 가방의 분위기가 좀 내추럴하다, 힘이 살짝 빠져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름이 필로우인 것처럼 가방 자체가 이렇게 퐁신퐁신하고 정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은 뭐 하나 거슬리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맸을 때 이 가방의 끈도 굉장히 두꺼워서 어깨에 착 감기고 그리고 이 피부가 이 가방에 딱 닿았을 때 이 촉감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전체적으로 가방이 뭔가 되게 내추럴한데 멋스럽다 라는 느낌이 정말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단순히 냅다 보부상 가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기능을 갖고 있는 보부상 백이 아닐까 싶고요. 학생분들이나 나는 뭐 회사에 뭐 아이패드나 그런 공책 같은 걸 많이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개 수납하기도 가능할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저도 카페에서 편집 안 하고 그냥 기획안만 작성할 때는 아이패드 갖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이렇게 아이패드 하나에 카드 지갑 뒤에 넣고 쿠션, 립, 에어팟 딱
그렇게 이 가방에 들고 다니면 사무적인 느낌 하나도 없이 이게 멋좀 안 해? 멋쟁이 같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 담을 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제가 살짝만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오늘 가방을 10개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뭐 컬러가 사이트랑 너무 달랐다던가 너무 무거웠다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4개는 그냥 과감히 뭐 반품을 시키고 작지만 알차게 6개만 보여드리자. 근데 그만큼 뭐 가성비 면에서는 뭐 당연하고요. 실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가방의 무게 등등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예쁜 것만 갖고 왔으니까 제 취향과 평소 비슷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제품들 6가지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